본가입을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의 설계사분들 정말 많습니다. 보호망님, 어떤 설계사를 만나야 나중에 사후관리를 잘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알려줘.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불타는 금요일, 야후! 금요일만 되면 저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저 보호망은 월, 화, 수, 목, 금, 금 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실력 없는 보험 설계사의 대표적인 세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보험 가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설계사를 만나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세 가지 특징, 그리고 이런 세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어떤 설계사를 만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나중에 그분한테 가입하시고 나중에 사후관리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설계사를 만날 때는 요즘에 보험 설계사분들이 이직률이 매우 높거든요. 저 또한 제가 뭐 16년 전에 M생명보험에서 제가 입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110명이 입사를 했었는데 1년 이후에 딱 2명 빼놓고는 다 퇴사를 했어요. 지금 또한 그럴 거예요. 설계사분들 정말 이직률 매우 높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뭐 기본급 받고 이제 고객분들이 서로 뭐 찾아오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친인척이나 지인분들 상대로 아니면은 본인이 시장이 없다고 하면 정말 버티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보험 가입, 그 다음에 상담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이제 보험 설계사분께서 뭐 경력증이나 아니면 보험 설계사 따로 경력증명서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시를 할 때 그 사람의 경력, 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언제부터 입사를 했는지 그런 경력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는 솔직히 5년 이상, 10년 이상 된 사람들을 거의 다 이직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거의 다 1년이나 2, 3년 된 사람들이 버티다 못해 나중에 힘들어서 다른 업종으로 잡채인지를 하는데요. 그런데 적어도 5년이나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개 계약도 많이 나오고 기존에 뭐 가입시켰던 고객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잡채인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된 보험 설계사들을 만나라. 이렇게 첫 번째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보험 대리점에서 일하신 분에게 만나라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 전속에서 일하신 분들이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속에서 일하신 분들도 타 회사들도 많이 공부하고 비교해서 가입을 시켜드리겠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먹고 살려면 그리고 아무래도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 회사의 상품을. 그렇기 때문에 타 회사랑 비교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본인 회사를 추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법인 혹은 보험 대리점에서 일하신 분들은 뭐 손해보험 11, 생명보험 19개 거의 다 30개 이상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추천해도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가성비, 그래도 보험료 15 한 장에도 정말 저렴한 쪽, 그리고 보험금이 잘 나오는 회사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한 회사로만 추천하는 전속 설계사보다는 다양하게 뭐 취급할 수 있는 보험 대리점이나 GA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험 설계사를 만나라.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보상 관리에서 빠삭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래도 신입 설계사분도 물론 요즘에 보상 쪽으로 처음에 입사할 때 공부를 많이 하긴 해요. 시스템도 워낙 발달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상 쪽은 아무래도 경험도 중요하고 약관 공부나 보상 쪽 같은 경우는 뭐 경험이나 내공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입사해서 처음에 많은 부분들을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본인이 보험금 청구도 해보고 다양한 고객분들 만나고 가입시키고 보험금 청구하고 손해 사용사나 보상과 직원과 많이 싸워서 그런 내공이 아무래도 좀 몸으로 익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무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적으로 빠삭히 알고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그런 보험 설계사들을 만나야 나중에 사후 관리 받을 때 위험한 일이 닥칠 때 그렇게 발뻗고 나서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설계사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주저없이 제가 한번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런 세 가지 부분. 처음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 그냥 경력증명서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일반 한 회사로만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원수사보다는 다양하게 취급을 할 수 있는 보험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설계사를 만나라. 나머지 세 번째는 이것도 첫 번째랑 거의 상반되는데요.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경력이 좀 있어야 보상 쪽으로도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상 쪽으로도 풍부한 지식이 그리고 경험에 우러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설계사를 만나라. 자,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런 설계사들을 만나서 가입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그래도 어리버리하고 신입보다는 그리고 나중에 보험 청구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뚜뚜뚜 아 죄송한데 제가 보험일을 그만뒀어요 이렇게 잡채인지하는 그런 보험 설계사보다는 오랫동안 쭉 몸 담아 있고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뭐 아무런 문제 없이 편하게 보험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계사들을 만나는 게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부탁하는 금요일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금토일 또한 뭐 보험 사고나 보험 분쟁 아니면은 보험 비교에 대해서 원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